안녕하십니까. 권오건 선수. 네. 오늘 그 실전 투입 한번 배워볼 건데. 네. 재밌는 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네. 뭘 가르쳐 주실 겁니까? 이제 눈으로 페인팅하는. 네. 그런. 뭐 크게 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아 그래도 그래. 네. 잽도 아까 전에 되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 아, 네. 여러 가지 실전 투입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좀 상대를 해야 됩니까? 네. 글로브 깨야 됩니까? 있으시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우리 구독자들이 생체 대비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가면 또 그분들이 또 고급 기술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또 고급 기술을 알려줘. 약간 네. 고급 기술에 속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나는 그 사우스포로 잡아요 아니면? 편하신데요. 상관없어요. 네. 사우스포로.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잽을 이제 준다고 하면 보통 키가 진짜 크다. 내가 더 작아 보이지 왜? 내가 더 큰데? 네. 전에는 그냥 빠르게 줬던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줘서 딱 맞추려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서로 대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잖아요. 이제 눈의 시선이라든가 이제 좀 더 복싱 레벨이 높아지면 되게 칠 수 있는 공격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옆에서 나오던가 밑에서 나오던가 안으로 나오던가. 근데 이제 잽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나오는 것만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되니까 사실 빠르게 쳐도 막으면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딱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눈으로 위아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몇 번 주고 이제 밑에 때릴 것처럼 밑을 보는 거예요. 밑에 몇 번 주고 난 다음에 밑에를 보는 상태에서 위로 가는 거죠. 탁! 오! 네.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고. 느낌으로. 세게 때리지 말아야지. 아, 네네. 그래서 탕! 소리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푹 건드려주면 이제 밑에를 보면서 사람이 또 이제. 사람 얼굴을 보게 돼. 네. 건드려줬으니까 또 이제 제가 밑에를 보면서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밑을 맞게 되니까. 밑에 몇 번 주고 나서 밑에 보면서 위로 탕 주고. 네. 방금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네. 마찬가지로 위에 주면서 밑에 줘. 실제처럼. 네. 실제. 네. 이렇게. 네. 이거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으면 밑에 한 두 번 정도 툭툭 건드려 주고. 눈으로 속여서 밑에 보면서 탕 위로. 아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네. 반대로 한 번만. 네. 툭 건드려 주다가 탕. 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사실 시선으로 속이니까 딱 눈으로 딱 이게 고수들한테만 통하는 거라서. 그쵸. 약간 서로. 서로 이제, 고수. 네. 서로 고수 아니면은 눈으로 속여도 몰라. 눈 보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 상대가 나의 눈을 계속 쳐다본다. 그러면 이런 거 페인트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보죠. 잽 한번. 잽 되게 빠르다. 뭐 이거 잽? 잽 한번 봐. 얼마나 빠른지 보자. 잽 한번. 아니 잽을 좀 네. 특이하게 친다. 어떤? 약간 모르겠네. 한번 봐봐 해봐. 약간 팁이 있습니까? 잽은? 그냥 빨리 내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때릴 때는 네. 좀 약간 네. 살짝 움츠렸다가 탕! 움츠렸다가 탕 이렇게 내는 네. 살짝 힘 빼고 있다가 던지는 순간 탕! 이런 느낌으로 약간 스탠스를 이런 식으로 취하는 여기서 이렇게 내지 않고 약간 내려서 그냥 저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많이 쳐요. 네. 한번 앞에 보면 잽 자세가 되게 사실... 약간 위로 주네요. 네 저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서 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시합 때는 사실 사람들이 이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네. 위로는 안 맞잖아. 사실 저는 앞손을 되게 많이 내리거든요. 네. 이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던지는데 그냥 약간 움츠렸다가 팍 빠르게 펴준다 생각하고 탕 그렇게 그러면 좀 되게. 빠르네. 아니 거리를 재잖아요. 네. 거리 재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스텝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네. 또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스탠스를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좀 뛰는 건가? 그냥 그 원래 조금씩 원래 몸에 네 조금씩 저는 상대가 오면 뒤로 딱 빠지는 거. 네. 뛰어주다가 오면 빠져주고. 네. 네. 아 이런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이 생체인들한테는 왜 저렇게 하지? 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대치를 했을 때 스텝을 활용해가지고 거리를 재는 네. 팁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딱 대치를 했을 때 땡 하고 이제 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아무래도 저는 빠질 때는 그냥 이렇게 쑥 빠지는 것보다 앞손을 내주면서 빠지면 또 때리기 힘들거든. 약간 카운터는 어떻게 막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대치를 하고 있다가 네. 대치 한번 해주세요. 대치 하고 있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뒤로 빠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거리가 잘 안 맞으니까 내가 무리를 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뒷손은 언제 타이밍에 가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 잘하는 그런 레벨에 올라오면. 그냥 딱 그 느낌이 네 나오는 딱 그런 움찔하는 순간 그때 바로 딱 내야 그 움찔하는 타이밍이 뭐예요? 오늘 예를 들어 네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네 들어가 그런데 네 들어가 그런데 네 들어가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박을 때는 그냥 손만 하는 게 아니면 이거까지 동시에 좀 주는 거예요? 뭐 세게 주고 싶으면 같이 해도 되고 근데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힘을 이용하는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네 굳이 막 턱에 맞는다고 하면 진짜 세게 치지 않아도 넘어가야 아 턱을 노려요? 아 나 그게 궁금해 상대의 턱을 노려? 아니면 얼굴을 그냥 얼굴에 대충 쳐? 아니면 딱 저 턱이다 이거 턱을 노려? 턱을 노린다기보다 저는 가슴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얼굴 안 봐요? 얼굴도 보긴 하는데 이제 여기를 때리면 턱에 맞을 확률이 좀 네 저는 어디를 본다 여기서 네 그쯤 이쯤 아~ 네 근데 또 이제 아, 거기를 보면 그냥 쳐요 여기 쑥이다 걸린다 이거지 네 너 그쪽 보고 치려고 약간 생각을 많이 해 오 이게 되게 쉽게 하네 아니 근데 우리 같이 네. 생체인들은 네. 그냥 얼굴 전체를 봐 그래서 대충 그냥 던져서 맞추려고 네. 그러지 어디를 포인트로 딱 주고 안 때리는데 이 정도로 본다. 네. 사실 어때? 세게 때리려고 하면 주먹이 커지기도 하고 이제 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좀 낮게 보고 때리려는 아, 네. 좀 이렇게 한 이 정도를 보고 때리는 네. 주먹에 임팩트를 네. 좀 주려면 네. 어떻게 생각해요? 임팩트 주는 거. 제가 전에는 네. 되게 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임팩트도 높잖아. 네. 툭 건드리는 느낌? 저는 되게 날리는 주먹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좀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그냥 딱 주먹은 이제 맞는 타점에서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한번 해봐야 돼. 네. 이게 아니 날리기 한번. 이런 느낌인데 이제 딱 쥐고 때리는 거?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근데 무게감이 확실히 차이 나는데 네. 약간 어깨를 좀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거 뭐 돌리고 이거는 네. 제가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잽으로 한번 해보면 잽으로. 네 그냥 이게 뭔가 툭툭 치는 느낌 네 아 지금 다가가는 네 딱 그런 느낌? 딱 맞을 때쯤 팍 쥐어서 맞을 때쯤 조금 더 임팩트를 딱 쥐어져요. 딱 꽂는 그런 라이트 한 번만 네. 세게 임팩트 네.
더 뭔가 강하게 뭔가 한 템포 더 들어오는 느낌. 약간 이제 그렇게 쳤을 때 약간 묵직하다고 그 하더라고요. 약간 어. 미트 받는. 어, 확실히 묵직하대. 네. 레프트 바디도 좀 잘 치는 편이에요. 아니, 바디를 잘 치는 편이에요. 뒷손 바디를 많이 활용하나? 앞손 바디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바디는 잘 아니야? 좋아하는데 이제 잘 안가? 네. 아우 오, 아픈데? 아픈데? 다시. 오. 전에는 그냥 빠르게 때렸거든요. 그냥. 빠르게? 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긁어버려. 네, 근데 긁는 식으로 하면은 나도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어, 네. 대화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분산되니까 근데 이게 편해. 이렇게 치면 안 빗맞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거보다 약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꽂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쥐고 안 쥐고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주먹을 네. 딱 저어준다는 네. 거지. 전에는 그냥 빠르게 치려고 했거든요. 팡팡 그냥 안 쥐고 빵. 힘 빼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아프니까 진짜 아프게 때리려고 하면 아프게 때리려면 잠깐만 이쪽에서 네. 보게 오, 야, 이거 맞으면 근데 아, 버틸 수 있나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아픈데? 어, 너무 아픈데? 딱 지워져야 된다고 이제 그냥 약간 어, 선수도 이거 어떻게 버티지? 약간 느낌에서 네. 회전은 네. 그러면은 지금 레프트 바디를 칠 때 네. 나는 궁금한 게 자세가 여기서 이 정도는 숙여서 이런 회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밸런스 안 무너진다 할 때 뒤에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마다 또 그것도 틀리다 생각해요. 저는 키가 큰 편에서 대부분 다 저보다 작았거든요. 제가 이제 무릎을 안 숙이고 때리면 때리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되게. 그래서 숙였다가 아, 숙였다가 주는 식으로 많이 다시 천천히 숙였다가 거의 그러지 무조건 줬다가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안 많이 안 잤어요. 이게 해피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약간 예를 들어서 숙였다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치는 주먹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레프트 바디를 칠 때 생체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치거든요. 여기서 밸런스 안 무너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까지는 가. 네. 이것도 잘 안 숙이고 네. 이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아, 이 회전을 안 걸어요. 지금은 네. 이거를 줬으니까 네. 이 회전이 걸리는데 여기서 그냥 이런 느낌. 아까 전에 이렇게 친다라는 네. 이런 느낌. 사실 진짜 세게 때리려고 하면 팔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허리를 네 허리를 줘야 돼서 허리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는 거 이런 식으로 꽂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힘까지. 네. 숙박 한번 가르쳐 주실까요? 숙박? 숙박이요? 숙박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사실 아마 선수들이 네. 숙박을 진짜 잘하잖아요. 네. 솔직히 프로 선수보다 아마 선수들이 사실 숙박을 진짜 잘하고 네. 빠르게 잘 대처를 하는 편인데 네. 혹시 잘 치는 방법 있어요? 잘 맞추는 방법? 그냥 그것도 카운터랑 똑같이 네. 이제 주먹이 나오는 타이밍에 뭐 예를 들어서 네. 투가 나온다. 쓱, 팡. 이제 그거를 타이밍을 그냥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좀 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기 살짝 전에?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 나도 살짝 거기에 막 좀 걸리면서도 한다 이런 느낌이야. 다 피한다라는 느낌. 피하긴 피하는데 이제 하나도 안 맞아야 돼. 아예. 그쵸. 그래야 깔끔하게 나가니까.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거리감을 알아야 돼. 치면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주먹이 다 나오기 전에 이제. 빠르잖아요, 되게 주먹이. 상대 주먹이 다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네. 나올 때 이미. 네, 나올 때 이미 아 이게 PT이네.
엄청 빠르니까 되게 빠르잖아요. 어, 내가 원 투를 쳐볼게요. 아. 네. 나오려고 할 때쯤 제꼈다가. 나오려고 할 때 예상하고. 네. 제꼈다가. 카운터도 약간 카운터 버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미 낼 때는 늦었고 나온다 할 때 그때 탁 내야. 네. 그러면 그거를 상대가 나온다라는 타이밍을. 네. 그러니까 나온다고 예상하고 그냥 쳐버리는 거야 아니면 진짜 보고. 저희 이제 대치하면. 네. 움찔움찔 하잖아요. 이런 이제. 식으로 하는데. 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나오겠다 하고 그냥 쳐버리는 거야. 네. 그냥. 그럼 그거를 시합 전에 시합하면서 이제 읽는 거야? 아 저런 타이밍에 얘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제 만약에 시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제 1라운드 쪄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 이제 이렇게 하는 선수구나. 이제 그럼 이제 나올 것 같을 때 같이 딱 걸어서. 네. 와 이거는 정말 근데 이거 뭐 가르쳐봐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아 일단은 우리 팁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 권호건 선수 그 배틀을 놓고 한번 몇 분 할 수 있는지 한번 재보자. 자 이거 하고 이제 선수들 올 때마다 내가 이거 한번 해가지고 누가. 네. 가장 오래 하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배틀로프 프로 선수의 과연 가장 누가 오래 할 수 있는가 체크할 건데 과연 권호건 선수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자, 자 여러분들 시간 보이시죠? 준비. 시작. 자, 멈추면 끝입니다. 네. 어,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자. 자, 이거는 15m짜리입니다. 자, 멈추면 끝이에요.